다음 소식은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도 두개 기업을 소개할까요? 한개 기업을 소개할까요? 아니,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짜잔! 여성들의 놀이터. 여성들의 놀이터. 행복 한 끼. 행복 한 끼. 행복 한 끼. 행복 한 끼가 아니고, 행복한 끼. 사실 저는 처음에 행복한 끼를 만드는 인풀이라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읽어보니까 행복한 끼. 한 끼. 밥한 끼니 할때그한 끼. 보시니까 보면 뭐가 보입니까? 가운데 웬 요리사 셰프분이 요리하는 걸 이렇게 둘러서 보고 계시잖아요. 뭔가 요리하는 거를 가리키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볼까요, 뭔가? 짜잔. 여기 이 회사의 컨셉은 뭐냐? 윈플이라는 회사고요. 윈플을 통해서 요리를 배우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식당을 오픈한다. 요게 이 회사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교육, 요리 교육,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컨설팅,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제조. 이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소득 여성 가장 경단녀.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해서 쿠킹클래스 요리교실을 모집합니다. 요리교실을 모집하고요. 요리교실을 모집한 수강생들을 데리고 프로셰프와 연계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요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요리사 양성교육. 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계속 커뮤니티 통해서 지속 소통하면서 이분들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소상공인 특화 레시피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답니다. 그렇죠. 연합회님도 요리학원 다녔죠. 그죠? 근데 이건 단순히 학원이 아니고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까지 같이 붙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알아보면서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를 컨택을 해가지고 창업하려면 창업자금 받아야 되잖아요. 창업자금.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소상공인 특화 레시피 컨설팅과 함께 창업 컨설팅을 같이 제휴해가지고 진행해보려고 연락을 하려고 메일을 보내놨는데 답이 없네요. 아마 저희 말고도 다른 컨설턴트가 붙어 있나 봐요. 현재는 그리고요. 네, 괜찮죠? 그죠? 이런 거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얘네들이 지금까지 요리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35명의 예비 셰프로 배출됐답니다.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서울시장의 작은 식당을 찾아가서 레시피 컨설팅과 경영 자문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어린이를 위한 요리교실, 추석 환절을 위한 요리교실, 중년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아, 나도 해야겠다. 다양한 쿠킹클래스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실을 요리 쿠킹클래스 듣는 분들을 대상으로 로컬 레시피 크리에이트 양성 과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4주간 팝업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해보는 경영 체험이 있대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시장 같은 데 있죠. 시장에 작은 식당들과 제휴를 해가지고 식당들이 쉬는 시간 있잖아요. 식당도 점심을 드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음식을 만들지 않는 장사하지 않는 그 시간을 잠깐 이제 빌려가지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점심시간 같은데 수강생들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때문에 와가지고 줄 서서 먹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끼를 만드는 윈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하피님도 한번 이런 게 있으면 들어 행복한 조수 떡볶이, 행복한 떡볶이를 만드는 조수 떡볶이네요. 참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조수 떡볶이에서 조수 컵밥이라는 걸 만들면 컵밥. 연합회님네 가게도 컵밥이 있나요?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컵밥 같은 거가 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당근 있어요? 아, 저그 컵밥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수떡볶이 컵밥하고 KFC의 그 치밥, 치킨하고 밥을 주는 치밥, 그 오뚜기의 그 1인용 그 컵밥 시리즈가 나오더라고요. 컵밥 뭐 이런 것들도 먹어보고 싶어요. 예. 오늘 가다가 슈퍼에서 하나 살까봐요. 나중에 조숙부 가서 컵밥 먹어봐야겠다.